1980년부터 1999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는 현재 가장 활발하게, 왕성하게 또는 가장 에너제틱한 활동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 하는 신입사원부터 어느 조직에서든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잘해야 하는 대리나 과장까지 맡고 있고 학교에서는 이제 막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한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기도 합니다. 또 가정을 꾸리고 내 가족을 만들어 나아가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한인 밀레니얼 세대는 미국의 노동시장은 물론이고 한인 이민사회의 주요 부분, 소비시장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치열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도 정치적인, 정책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는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도 가장 열린, 그리고 가장 자유로운 세대이기도 합니다. 지금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당신 곁에 있는 한인 밀레니얼 세대가 바로 향후 20년을 책임질 2030년 한인 커뮤니티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2015년 한인 밀레니얼 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또 미국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이들이 선호하는 직업상, 결혼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인 1.5세, 2세, 3세로 정리되는 한인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미국에서 가장 핫한 푸드 브랜드 중에 하나인 서울 소시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서울 소시지를 만들고 현재 서울 소시지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한인 밀레니얼 세대 테드 김과 영 김, 그리고 크리스 오입니다. 이들이 처음 세상 밖으로 나온 건 지난 2012년 케이블 TV 채널 푸드 네트워크의 간판 리얼리티 쇼 The Great Food Truck Race Season 3에서 엄청난 경쟁을 뚫고 우승을 차지하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 전 이들은 UC 얼바인과 UC 샌디에고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며 애리조나 대학에서 비즈니스를 전공했지만 음식이 좋아서 고급 식당에서 셰프로 일하고 있던 젊은이였습니다. 서울 소시지의 공동 창업자이자 서울 소시지 삼총사로 불리는 이들은 북가주 쿠퍼티노의 명문인 몬타비스타 고등학교 출신 동창으로 나름 엘리트 코스를 밟아 사회에 뛰어들었지만 단순히 지도 밖으로 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라고 이유를 밝히며 과감히 모든 걸 포기하고 음식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말합니다. 이거요, 오늘 이벤트 하러 이거 메뉴 보드요.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냥 주말에 시간 남았을 때 친구들이랑 같이 소시지 만들면서 뭐 페스티벌 그런 데 행사 그런 데 가서 팔았는데 미국에서 웹사이트 있는데 옐프라고 있는데 보더라 식당들 리뷰하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소시지가 되게 많이 올려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수도 되게 잘 나왔고요. 식당도 없고 푸드트럭도 없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서울 소시지가 알려지게 된 거죠. 아침에 일어나 보는데 이메일에서 푸드 네트워크에서 푸드트럭, The Great Food Truck Race 하는 쇼에서 캐스팅 컬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3명을 찾았고 그 세 분에서 식당에서 아예 안 일해본 친구들이랑 푸드트럭에서 아예 안 일해본 사람들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컨셉은 있지만 근데 딱 우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The winner of the Great Food Truck Race with a total of $670 soul sausage. This is crazy! The top of the world! Korean food, when you eat it, it's just very powerful and it's memorable, you know? So I think that Korean barbecue itself, because before Korean barbecue was like sundubu, right? It was the most popular and bulgogi and bibimbap. And now it's Korean barbecue and just the experience of it is amazing, right? The flavors are amazing. You know,
I think Korean people are just fun to be with. You know, they're really passionate people. They love drinking and eating and having a good time. And you know, they work hard, but then once they get to the dinner table, they're like, yeah, lik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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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 like mashallah, like just pour drinks for everybody. That idea and that mentality, I think, rubs off people in a good way. You know, it's good energy. Yeah, it's good energy. 서울 소시지의 공동 창업자이자 서로에게는 둘도 없는 친구인 테드 킴과 영 킴, 크리스 오는 오늘도 꿈을 꿉니다. 혼자 그리는 꿈이 아니라 셋이 함께 서울 소시지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꿈이라서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다음 뭐라 그러죠? 골은 그리고 소시지는 아보다 패키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패키징을 하고 미국 마켓 그런 데서 들어가는 게 되게 우리 꿈이었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그 고기 타코가 되게 인기 많았거든요. 고기 타코 엄청 맛있었어요. 근데 고기 타코는 패키징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소세지는 마켓에 보면 다 소세지 팔잖아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그렇게 패키지하면 외국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한국 맛을 우리 소세지 갖고요. 예, 꿈이에요. 그동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 늘 오해를 해왔습니다. 자기만 안다, 자기 멋대로다, 생각 없이 산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한인 밀레니얼 세대는 내 일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의 일에도 열정적입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대표적 비영리 단체 가운데 한 곳인 한미연합회에도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1986년생 스티브 강 사무차장이 그 새바람을 이끌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지난 1년 가까이 사무국장 없이 표류해오던 한미연합회의 29살의 사무차장 영입은 가히 파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져온 변화는 신선하기만 합니다. 제가 항상 미국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민을 온 이후로 제가 항상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이제 정치 활동을 하면서 우리 한인 사회가 아직 정치 분야에서는 아직 힘이 약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서 이번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조금 더 한인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일하기 결정하게 됐습니다. 스티브 강 사무차장은 초등학교 4학년 때인 1996년 도미해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라크레 센터에서 자랐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런던 정경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요즘 말로 엄친아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 그가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마이크 가토 가주 하워드 의원 사무실, 데이빗 류 LAC 의원 선거 캠프와 인수위원회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한미연합회를 이끄는 젊은 리더가 됐습니다. 또 참신한 기획도 하나 내놨습니다. 바로 정치 페어. 정치인들이 오픈하우스 행사를 열어 사무실을 공개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시의원과 카운티 슈퍼바이저, 가주 상하원, 그리고 연방 상하원 사무실까지 모두 초청해 한인 커뮤니티와 교류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기획이었습니다. 그만큼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소통이고 참여입니다. 한인 정치력 신장이 이번에 데이빗 류 LA 최초 시의원 당선되면서 많이 엘리베이트가 됐지만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 한인 사회를 위해서 투표와 투표의 중요성과 한인 유권자 등록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거를 조금 더 부각시키고 한인 커뮤니티는 앞으로의 스티브 강 사무차장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일하고 싶었다는 어린 스티브 강은 이제 청년이 돼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훗날 한인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조심스럽게 그가 제2의 데이빗 류 LAC 의원과 같이 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스티브 강 사무차장이 참 오랜 시간 정치인이 되기를 꿈꿔왔듯이 10년쯤 뒤에는 또 한 명의 훌륭한 한인 정치인이 탄생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저희가 좀 더 앞장서서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앞으로 나가서 조금 더 리더들이 더욱 더 많이 나왔으면 좋습니다. 지금 월드뱅크 프레지던트로 계신 짐 영 씨랑 이제 UN 사무총장 반기문 사무총장님처럼 우리 밀레니엄 세대가 조금 더 정치랑 경제 모든 분야에서 앞으로 나가서 이제 리더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남가주의 중소도시 라팔마시. 이 작은 도시에 크고 작은 일들을 두루 챙기고 책임지는 시장이 바로 1983년생 피터 김입니다. 일찍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는 피터 김 시장은 이미 고등학교를 다닐 때 에드워드 로이스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에서 정치 감각을 익혔고 UC 얼바인에 다닐 때는 아시아계 최초의 장관인 이어린 차오 노동부 장관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피터 김 시장은 라팔마시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다닌 데다가 미셸 박스틸 현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의 보좌관으로 6년간 일하고 교통안전위원회와 이웃감시 등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며 커뮤니티와 밀접하게 소통해왔습니다. La Palma is a city in the northern edge of Orange County where high school students don't necessarily attend the high school that's closest to them. And because of this, the mayor there is interested in promoting open enrollment. And the mayor's here now to explain what that all means to us, Mayor Peter Kim. Welcome. Thank you.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me. Why would it be that the students wouldn't be enrolled in the closest schools? Closest school. Well, as many of our residents know, our city was incorporated in 1955. But we have two high school districts serving our city, and it's 저는 divided. 뭐 정치나 경제는 다 관심이 있죠. 저는 뭐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뭐 가주의 정치 그 상황과 뭐 전국 뭐 여기 도시에도 다 관심이가 있죠. 저는 피터 김 라팔마 시장의 한인에 대한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애정은 남다릅니다. 그는 자신이 시장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한인 커뮤니티에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밀레니얼 세대의 한인 커뮤니티에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를 만든 베이비 부머 세대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 나갈 D세대의 앙상블도 왜 중요한지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뭐 저는 여기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이민 생활은 힘든 거는 저도 알죠.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이민 생활을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직접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you know 저희 애들도 이제 한국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왜냐면 저도 You know, 시의원을 출마했을 때도 한인 커뮤니티에서 많이 응원하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로 제 뿌리를 중요하다고 많이 느꼈죠. 피터 김 라팔마 시장은 한인 밀레니얼 세대로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도 한인 밀레니얼 세대지만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오늘보다 내일 더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조금 부족한 것은 이제 뭐 you know 대학 좋은 대학교도 졸업하고 you know 어느 밀레니얼 세대는 좋은 취업도 뭐 변호사든 뭐 의사든 됐잖아요. 그렇지만 한인 커뮤니티와 한인 사회를 많이 관심과 you know 봉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you know 저희 뿌리가 한인이니까 꼭 그 커뮤니티와 그 연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많아요. 피터 김 라팔마 시장은 직접 정치인으로 활동하기 전까지 오랜 시간 미셸 박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의 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은 미셸 박스틸 슈퍼바이저의 곁에서 언제나 미소를 짓고 있던 피터 김 시장을 기억합니다. 그는 여전히 미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미셸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뽀빠이를 자청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꾸준하게 모든 거를 한 발 한 발 밟아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미래가 밝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부터 필요할 같은 2세들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2세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데 필요 같은 경우에는 그 2세 중에서도 좀 더 앞쪽에 선 그런 세대잖아요. 그래서 좀 더 리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1세들에게 그냥 쫓아가는 그게 아니고 2세, 3세들의 리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좀 더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터 김 시장은 한인 밀레니얼 세대의 대표 주자로서 베이비 부머 세대와 소통하고 함께 일하는 것에도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e have similar goals, right? 목표도 똑같고 뭐 생각 자체는 틀리겠지만 결론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조금 더 같이 올리는 게가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더 시간을 많이 지내야 같이 올리고 하지 자꾸만 세대끼리만 하면 올릴 수가 없잖아요. 피터 김 시장은 후대인 Z세대에 대한 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Z-generation은 특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저는 2세니까 1세분들은 많이 희생을 하고 고생을 하셔가지고 저희 2세가 이제 미국 사회 생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Z세대는 우리 다음이니까 한 단계 더, right? 그 Jewish community나 중국 community는 저희 사회에서 워낙 더 많은 power가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한인 커뮤니티와 그 Z 커뮤니티가 그만큼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That's what I want. You know, they should go beyond what we've achieved. 한인 밀레니얼 세대는 더 나은, 더 발전적인 한인 커뮤니티를 꿈꾸며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치계에서, 누군가는 경제계에서, 또 누군가는 문화계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한인이라는 자존심을 걸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중에서도 한인 밀레니얼 세대는 더 특별합니다. 미국에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더 간절하게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하고 더 열정적으로 노력합니다. 이민 1세대였던 베이비 부머 세대, 부모님 세대의 모습을 수십 년 동안 바라보면서 배우고 깨달은 점도 참 많습니다.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높이 올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없었다면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가 있을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책임감을 품고 살아갑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한인 밀레니얼 세대가 이끌어갈 2030년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모습이 기대되는 순간입니다.